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주목해야 될 바디빌더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만나러 가시죠. 첫 번째, 브라질의 라파엘 브란다오입니다. 1993년생인 이 바디빌더는 현재 크리스 아세토라는 영양코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팬들의 눈을 사로잡은 시기는 2017년 산마리노 프로에서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을 때입니다. 180cm라는 큰 키에 걸맞는 거대한 사이즈를 지닌 선수는 아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쉐입을 지녔고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눈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시즌 이후에는 사이즈를 조금 더 붙여서 뉴욕 프로나 아놀드 클래식 같은 거대한 프로쇼에서 퍼스트 콜아웃에 불리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는 복부 근육과 전면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는 물론 가는 허리와 넓게 펼쳐진 전면 광배근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V쉐입을 지닌 바디빌더입니다. 2020년 시즌에는 올림피아에 도전하기 위해서 플렉스 루이스와 함께 훈련을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준비하던 아놀드 클래식 사우스 아메리카가 취소되고 현재는 기나긴 오프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주 출신의 제이크 니콜로폴로스입니다. 86년생의 바디빌더로 172cm에 시합 체중이 107kg 정도가 됩니다. 2019년 치열했던 경쟁을 뚫고 아놀드 클래식 호주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제이크는 2020년 같은 프로쇼인 아놀드 클래식 호주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를 생각이었습니다. 86년생의 바디빌더로 이른 시기에 프로카드를 획득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완벽한 그의 모습에 그의 프로 데뷔전을 기다린 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2020년 아놀드 클래식 호주를 준비하는 제이크의 포징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은 제이크가 아놀드 클래식 호주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아놀드 클래식 호주가 취소되고 제이크는 프로 데뷔전을 치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출신의 이안 벨리어입니다. 176cm의 키에 무대 체중이 110kg에 육박합니다. 클래식 피지크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크리스 범스테드의 매형으로도 잘 알려진 이안 벨리어는 1990년생으로 만 29살입니다. 2018년에는 빅맨 위켄드라는 프로쇼에서 우승을 하면서 올림피아에 진출을 하였지만 2019년에는 다양한 프로쇼를 거치면서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지만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해 올림피아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다양한 프로쇼들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안 벨리어는 올림피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8월에 열릴 템파 프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설의 바디빌더 리 라브라다의 아들인 헌터 라브라다입니다. 92년생으로 만 26살인 이 바디빌더는 2018년 미스터 USA를 우승하면서 프로로 전향합니다. 이른 나이에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하였지만 헌터 라브라다에게는 사이즈를 채울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2년간의 긴 오프시즌을 통해 헌터 라브라다는 120kg에 가까운 바디빌더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앞서 소개한 이안 벨리어와 마찬가지로 8월에 개최 예정인 템파 프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템파 프로는 그의 프로 데뷔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부산의 김건우 선수입니다. 91년생인 이 바디빌더는 IFBB 프로 바디빌더는 아니지만 굉장히 훌륭한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에서의 등 근육과 체급 대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근육의 볼륨감이 그의 강점입니다. 보디빌더로서 굉장히 좋은 근육의 모양을 타고났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운다면 더 큰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께 덤벨 몇 킬로까지 들 수 있어로 잘 알려진 요코카와 나오타카입니다. 일본의 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 대회까지 출전을 하는 요코카와의 장점은 근육의 밸런스와 모양입니다. 특히 어느 곳 하나 과한 부분 없이 균형적인 몸을 자랑하면서 본인의 심미성을 표출할 수 있는 포징 또한 굉장히 부드럽게 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대표 바디빌더로 활약하고 있지만 IFBB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 굉장히 걸맞는 바디빌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 주목해야 할 바디빌더를 소개하였습니다.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